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노아 다육의 이쁜 아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금아이들하고요. 오늘 또 방울 복랑금을 특가 세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이럴 때 좋은 기회에 네, 득템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네, 창도 아주 엄청 멋진 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창부터요. 좀 거액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멋진 창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잘 꼼꼼하게 보시고 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득템할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한번 멋진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러우금입니다. 네, 러우금이 이렇게 머리수도 많고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러우금 가격 10,000원입니다. 너무 착하네요. 러우금이 이렇게 10,000원입니다. 오, 너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 러우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섭세실리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섭세실리금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사이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섭세실리금 많죠. 엄청 많습니다. 가격 6,000원입니다. 여기는 전동금입니다. 전동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머리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동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원종 복랑이가 있습니다. 원종 복랑금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몸값이 이렇게 착할 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녹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있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매비나 금이 있고요. 네, 매비나 금이 몸값이 좀 하죠. 네, 여기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인데요. 머리수가 엄청 많죠. 네, 이 사이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매비나 금 10,000원입니다. 네, 몸값이 좀 하더라고요. 이 아이. 이 정도 사이즈 가격 10,000원이면 아주 착한 겁니다. 네, 매비나금 10,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남봉옥금도 있네요. 남봉옥금이 아주 금이 이쁘게 들어가 있는 남봉옥금이 네, 몸값이 좀 하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는 10,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복랑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긴 머리 한두 짜리 자구를 옆에서 달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예, 3,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3,000원이고요. 예, 여기도 예, 3,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3,000원이고요. 예, 여기 오늘 특가로 보내드린다는 또 멋지게 이렇게 큰 사이즈 예, 오늘 특가입니다. 원래 가격은 7,000원인데요. 예, 원래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은 7,000원인데 오늘 특가로 해서 5,000원의 특가 세일입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다섯 개만 특가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일 이쁜 아이들로만 이렇게 골랐습니다. 예, 특가 세일 5,000원에 해줍니다. 예, 다섯 개만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선착순 다섯 분에게 5,000원에 이렇게 예, 특가 세일입니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자구를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 크고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머리수가 많고요. 머리수 엄청 많죠.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네, 사이즈는 다 괜찮고 좋습니다. 다섯 개 다 괜찮은 아이들로만 네,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착순 다섯 분에게 5,000원에 해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금입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아이들은 다 금입니다. 네, 금빵입니다. 여기는 금밭입니다. 머리들을 다 이렇게 커팅을 했네요. 예, 자구를 번식하기 위해서 커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예, 다 이렇게 또 브랜드 인증 마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브랜드 인증 마크가 이렇게 다 꽂혀져 있습니다. 예, 몸값이 조금 거할 것 같습니다. 엄청 멋진 모습이죠. 예, 금이 아주 엄청 이쁘게 아주 골고루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네.
이 아이는 여제 금이라고 써 있고요. 가격은 안 나와 있네요. 이 아이는 미라클 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를 커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구를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금들이 많이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블랙탑입니다. 예, 블랙탑이 또 이렇게 손톱이 진하게 까만 손톱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5,000원입니다. 예, 입장을 이렇게 쫙 아무리 가지고요. 예, 솔방울처럼 모으고 있는 모습이 아주 너무 이쁘죠. 예, 가격 대비 너무 괜찮고요. 예, 사이즈는 한 8cm 됩니다. 블랙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이쁘게 입장을 아무리 모습이 너무 이쁜 슈가 젤리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슈가 젤리 가격 12,000원이고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또 백야입니다. 백야가 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샴페인하고도 비슷한데요. 샴페인보다 더 빨갛게 이쁘게 드는 백야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여기는 1세대 네드 마리아인데요. 1세대 네드 마리아입니다. 네, 이렇게 엄청 이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가 봅니다. 예, 약간 이렇게 노제트를 살짝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네드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만 원입니다. 예, 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또 15,000원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15,000원짜리입니다. 예, 15,000원짜리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사이즈가 엄청 괜찮습니다. 13cm, 예, 13cm 이상 됩니다. 레드 마리아고요. 예,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도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필이 아주 너무너무 고급져 보입니다. 약간 이렇게 입장 자체를 말아 올라간 아이들이, 마무리고 있는 아이들이 고급 종에 속합니다. 고급 종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네, 요 아이가 15,000원이고요. 요 뒤에 있는 아이 살짝 더큰 사이즈의 아이는 요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2만 원인데요. 엄청 큽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랑 여기. 요거는 15,000원짜리고요. 요거는 2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한요 아이는 14cm 정도 됩니다. 14cm 정도 되는 요 아이는 레드 마리아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입장 자체를 싹 이렇게 아무린 아이들이 고급종입니다. 너무너무 멋지고요. 약간의 금기도 있어 보입니다. 레드 마리아입니다. 2만 원짜리고요. 여기는 15,000원짜리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동훈입니다. 동훈이 가격이 엄청 착하네요. 5,000원입니다. 예, 동훈이 5,000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한 10cm 나옵니다. 예, 10cm 화분에 동훈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예, 동훈은 물이 놀놀하게 드는 아이입니다. 약간은 새벽별하고 좀 닮았죠. 새벽별하고 닮은 동훈입니다. 예, 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또 이런 아이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키우는데 아주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큼직하고요.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는 데메테르라는 아이입니다. 예, 카리스마가 있고요. 데메테르입니다. 예,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예, 데메테르고요. 너무 이쁘죠? 가격은 만 원이고요. 가격 대비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또 아이는 펄민트라는 아이네요. 펄민트. 예, 펄민트라는 아이입니다.
네, 에케 닮았는데요. 창일까요? 에케일까요? 네, 에케 같이 닮았는데, 펄 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창 같지는 않고요. 에케 닮았습니다. 가격이 네, 15,000원입니다. 펄 민트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에케 사이즈가 펄 민트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15,000원입니다. 우와, 여기는 아주 멋진 창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사이즈의 창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긴 또 아도니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가격은 조금 좀 하네요. 아도니스고요. 약간은 예, 피멍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아도니스고요. 이 아이 가격은 1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한 20cm 됩니다. 예, 20cm 되는 아이입니다. 예, 여기 있는 또 아이도 예, 한엽진 모습 너무너무 멋지죠. 예, 한엽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이죠. 예, 아도니스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예, 거의 20cm 이상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20cm 이상 되는 아도니스입니다. 이 아이는 한엽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렇게 한엽진 모습 아도니스입니다. 예, 입장 하나에도 사이즈가 5cm 나오는 예,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 가격은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너무 멋있는 아도니스입니다.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는 마이 레이디라는 아이입니다. 마이 레이디입니다. 마이 레이디. 예, 이 아이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증 마크가 있는 마이 레이디인데요.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죠.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약간 이렇게 입장을 싹 아무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예, 딱 봐도요. 삘이 엄청 고급져 보이고 이쁘죠. 예, 너무 예, 품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 레이디입니다.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마이 레이디.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디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입니다. 큰 사이즈 디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디젤이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디젤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 사이즈는 요 화분 자체가 지금 30cm 화분인 것 같습니다. 예, 화분 자체가 30cm 화분입니다. 예, 한 3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디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는 또 1세대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 1세대 마리아 군생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렇게 큼직한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예, 몸값이 좀 거합니다. 우와, 60만 원이라고 하네요. 엄청 크죠? 예, 1세대 마리아입니다. 1세대 마리아가 이렇게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예, 요 아이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사이즈는 어마어마한데요. 사이즈는 한번 볼게요. 예, 사이즈가 한 35cm 이상 됩니다. 거의 40cm 가까이 되는 엄청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예, 1세대 마리아입니다. 1세대 마리아. 가격은 6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멋지죠? 예, 이런 아이 얼굴 마담으로 하나쯤 기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또 레드 바손이 있네요. 레드 바손. 예, 몸값 거한 레드 바손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와, 너무 멋지죠? 레드바스 몸값이 좀 그합니다. 자구도 하나, 와, 자구 두 개나 달려있네요. 이 자구는 완전 공짜입니다. 여기는 좀더 얼굴은 큰데요. 자구는 안 보입니다. 레드바선 두 개가 있고요. 마리아 니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리아 니콜. 봉황필입니다. 봉황필로 되어 있는 마리아 니콜입니다. 이렇게 싹 입장을 아무리고 있죠. 이렇게 몸값 그한 아이들은 입장을 봉황필로 이렇게 모으는 아이들이더라고요. 니콜 마리아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 안전문자가 와가지고 끊어졌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한 13cm 나오고요. 대짜는 지금 사이즈가 16, 17cm 됩니다. 큼직한 사이즈, 니콜 마리아 가격은 12만 원이고요. 작은 사이즈는 8만 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레드 초이스입니다. 레드 초이스도 너무너무 고급져 보이고 이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엽지고요. 너무 이쁘죠? 입장 자체가 아주 한엽지인데다가 이렇게 또 엄청 또 도톰한 두껍게 이렇게 포스를 멋진 포스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 레드 초이스입니다. 가격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멋진 모습입니다. 레드 초이스고요. 5만 원입니다. 이쁜 아이부터 선별해서 먼저 갑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오렌지 에본입니다. 이 아이는 물이 들면 아주 널널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좀 여름이라서 연두연두하게 크고 있는데요. 이 아이 잘 달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오렌지 빛이 돌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한 20cm 나옵니다. 오렌지 에보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자구를 또삥 둘러서 이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군생으로 키우셔도 됩니다. 군생으로 키우셔도 되고, 자구를 떼고, 하나씩 키워도 됩니다. 오렌지 에보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우와, 여기는 또 구름새 철화랍니다. 이게. 구름새 철화라는 아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아이고요.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런 아이 또 선인장과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아이한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한 사이즈고요. 철화입니다. 구름새 철화라고요. 이렇게 또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 붙어 있고요. 통판으로 되어 있는 구름새 철화입니다. 엄청 멋지죠? 가격은 8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너무 크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통판으로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 통판 철화입니다. 구름새 철화고요. 가격은 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한번 또 문의해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지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아다육의 농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물건들도 엄청 많이 이렇게 있답니다. 네, 혹시라도 또 도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